자, 이번에는 무명전. 무명전. 뭔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, 이름 알 수 없는 사람 얘기. 자, 영남에 선비 세 사람이 있어 신명에게 고하여 가로되, 원하노니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진사에 급제하기를 바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홀로 영광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. 비록 어느 때 초시에 붙더라도 세 사람이 함께 연명으로 오르지 아니하면 회시를 보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. 그들은 30이 되어 다행히 함께 진사에 합격해서 성진관에 들어가 10여 년 동안 객제의 고생을 하다 보니 의복이 남루해졌다. 어느 날 저녁 달밝은 밤에 세 사람이 한방에 모여 난간에 의지하여 달을 감상하면서 고향 생각에 정히 괴로워하는데 이가 옷 속에서 스물스물 꿈틀거렸다. 그래서 그들은 이를 잡으면서 말하기를, 임금님 몸에도 이가 있을까? 라고 하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, 이라는 놈은 사람 몸에 붙어 사는 것인데 임금님 몸이라고 어찌 얻겠는가?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, 이라는 놈은 대체로 해진 옷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임금님 옷은 비단 옷이여 또 자주 갈아입으시니 이가 없겠지 라고 하면서 두 패가 되어 다투기를 마지 않았다. 그런데 그 다투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문득 수라장이 되었다. 그때 성종대왕이 미행하다가 성균관 담 밖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웃으면서 궁으로 돌아왔다. 세 사람은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방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밖으로부터 붉은 비단 보따리 하나가 던져졌다. 세 사람이 놀라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비단 한 조각을 열 겹으로 둘러쌌다. 차례차례 열어보니 거기에는 어슬이라 쉬어 있었다. 어슬은 임금님의 이라는 뜻입니다. 세 사람이 크게 놀라 이상하게 여기고 이튿날 들으니 성균관 시험이 다음날 있다고 하였다. 세 사람이 과장으로 들어가 어제를 우러러보니 유생들에게 어슬을 내린데 대해 사례하는 내용으로 지으라는 것이었다. 만장한 유생들은 시제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모두 백지를 냈고 이 세 사람만이 자기들이 다투던 말들을 늘어놓아 글을 지어 올려서 세 사람이 함께 합격했다. 그래서 전에 약속했던 것이 정성으로 이루어짐이 이와 같았다. 끝.